오케이, Your Life, RC Life입니다. 자, 세이버투스 니트로입니다, 니트로. 근데 니트로 타이어는 원래 이건데, 자, 왜 이 타이어가 큰 걸로 바뀌었을까요? 자, 그 이유는, 보시면 와이드너라고 있어요. 아, 여기서 이렇게 안 보이네요. 감히 서밋을 밟고 있다니, 이럴 수가. 어, 같은 파란색깔에서 안 보이는데? 자, 보세요, 여러분. 이렇게 보시면 와이드너가 있어요, 와이드너. 와이드너가 있어서, 차가 옆에 그, 가드 있잖아요. 가드 옆에. 보시면 가드가 있는데, 아, 위, 바디, 여기를 이렇게 좀 달 수가 있어요. 약간 코너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얘가 아 너무 웃기네 그렇다면 이게 울렁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와이드너로 인해 가지고 차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커가 여기 있어요 주동기는 지금 교실 주동기로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를 여기다가 문짝 있어요 문짝 문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은 아주 멋진 차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차가 겉에만 이쁘면 되느냐 안 되죠 자 쇼크를 볼게요 쇼크가 어떨까 쇼크 여러분 혹시 뭐 무게나라가 무게는 뭐 교쇼 뭐 이런 차 있죠 서펜트 이런 차 같이 쇼크 전동은 말랑말랑 거리는데요 엔진은 괜찮아요 가격 299,000원 미친 가격 알죠 예 주인님이 미쳤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미친 가격 차에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. 하루에도 지금 몇 대 나가고 있는데, RCLF은 전해망이 돌아가지고요. 자, 올리면 내려가고, 내리면 올라가고, 야 또 기가 막히죠? 예. 차, 그냥 차 내리면 샥 내려가고, 와. 자, 니트로 서커스 엔진 버전. 자, RCLF 판매하고 있으니까요. 구매하시고요. 요, 지금, 와이드너랑요, 타이어는 따로 옵션이에요. 따로 구매하시는 건데, 차가 잘 나갔다는 거를 알려 주려고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. 자, 우리 요즘 잘 나오고 있는 엑스맥스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타이어가 밀리지 않아, 밀리지 않아. 자, 밀리지만 엑스맥스도 밀리지 않아요. 자, 엑스맥스 유저님들 나중에 엔진 트럭이를 꼭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바디를 씌우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바디 씌울 수 있어요. 자, 그럼 바디 씌우려면은 바디 마운트. 이게 바디 마운트거든요. 바디 마운트. 바디 마운트 적죠. 그럴 때는 이렇게 바디 마운트가 있습니다. 바디 마운트가 335102353510으로 검색하시면은 바디 마운트가 길어요. 이렇게. 자, 깁니다. 이렇게 길어요. 긴 거를 이용하셔 가지고 긴 걸 이용하셔 가지고 여기다 장착할 수 있습니다. 긴 거를 이용하시면은 괜찮 장착을 하시면은 긴 이렇게 바디가 긴 바디 포스로 인해서 이렇게 꽂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바퀴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. 앞쪽에 라운드 가위 있잖아요. 가운데 가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자 일단 아시라프였고요. 이렇게 바디가 나올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. 제가 지금 현재 상황 이렇습니다. 정신이 없죠? 네. 여러분 세이브투스 엔진 니트로 엔진 많이 이용하세요. 요즘 잘 나가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오케이 짱입니다요.